그리고 이제 중국이 역전시켜놓고 반대로 해놓은 것들, 부르테자와 도산회의의 그 원래 진실이 무엇이냐, 그걸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9년 대홍수를 해결한 것이 바로 단군이 보낸 단군왕검의 아들 부르테자인데요. 이 오행치수법을 전수한 곳이 바로 단군조선의 역사명령을 받던 지역이 바로 전수 장소가 바로 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5월 춘추에는 우가 사무치게 기도하자 꿈에서, 이 꿈이라고 나와요. 꿈에 창수사자가 나와서 계시를 전해주어서 치수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을 해서 누구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공 우가 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한 기록이 5월 춘추 역대 신선 통감, 응제시주, 세종실록, 동국여지 승남, 동사강목, 묵자 등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요. 5월 춘추에는 꿈에서 나타난 방식이 꿈이고요. 현이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금간 옥자를 전해줍니다. 속미자세가에는 신화시 하는데요. 하늘에서, 하늘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서경에서도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이 전해주거나 꿈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실제는 누구냐.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는 부르테자라고 나온다. 특히 태백일사에는 북극수정자라고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현이라는 건 검은색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북쪽을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을 그냥 현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르테자라고 쓰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르라는 걸 밝혔어요. 응제시주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저서들을 보면 단군은 아들 부르를 보냈는데 근데 거꾸로 나옵니다. 조회했다. 머리를 배알했다. 그리고 패백을 바쳤다. 우임금에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왜냐하면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사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냐? 단군 왕검이 우에게 전한 홍본 구주다. 우는 아버지 곤이 치수에 실패하여 순임금에게 처형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나라의 치수 사업을 맡아보던 사공신분이었는데 우는 순을 대신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하여 고조선의 태자 부루에게서 오행치수법이 적힌 금간옥첩을 받았다. 이 비법으로 홍수를 해결하고 인심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라를 열게 되었다. 이 은혜가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모든 은혜가 다 배반되는 어떤 구조로서 뭐 이렇게 전쟁에서 졌어도 이겼다고 하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죽었는데 뭐 그쪽이 죽었다고 하고 뭐 항복을 했다고 거꾸로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정리해 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테자는 동방의 칸으로서 도산에 모아 놓고 도산에 이제 모아 놓고서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했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팩트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환단국이다.